안녕하십니까. 모구 산장입니다. 오늘 둘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꿀벌의 양봉장입니다.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그 요즘 모구 산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하루 휴식을 하자 해서 둘하라방도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. 제주도 방언으로 촐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느긋하지 못하고 촐랑된다는 뜻입니다. 돌하라방도 촐람생이라 하루 종일 가만히 있기는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그 약초에 많이 사용하는 그 꿀을 얻을 겸 지인이 그 운영하는 양봉장에 한번 가보기로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. 이 길은 삼다수 마을로 가는 그 비자림로입니다. 삼나무가 자라서 피톤치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차문을 모두 열고 자연의 공기에 그 시원한 피톤치드 향을 느끼면서 이렇게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편히 달리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그 주차장에 들렸는데 돌하라방들이 전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. 이 코로나는 그 돌하라방도 아마 무서운가 봅니다. 이렇게 이 하루 종일 그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. 나도 돌하라방인데 하긴 나도 예방적 백신을 그 맞았습니다. 이 돌하라방들은 아마 예방 백신을 안 맞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주차장을 나와서 그 양봉장에 도착했습니다. 꿀벌들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보입니다. 평소보다는 꿀벌들이 움직이는 게 좀 느린 것 같습니다. 이 벌들도 그 더위에는 굉장히 그 약하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부지런한 벌들은 더위에도 이렇게 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만약 이 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엄청난 그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. 벌들은 꽃가루를 옮겨주어 식물들이 생식행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열매와 씨앗을 맺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. 전 세계 식물이 30%는 꿀벌에 의하여 그 번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우리가 먹는 식량도 꿀벌이 없으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. 2000년에 그 들면서 꿀벌이 갑작스럽게 그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기후 변화와 또 농약 등 그 환경 오염 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자파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2017년 그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꿀벌이 그 날을 정했습니다. 매년 5월 20일은 꿀벌이 날이라고 그 정했습니다. 그 꿀벌이 생태 보존을 그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지구상에는 천만 종 이상이 되는 그 생물이 있다 합니다. 아직도 다 가지 못한 이런 그 종들이 많다고 합니다. 한 종이 사라지면 이걸 먹고 사는 다른 종이 사라지고 연속해서 도미노 현상이 옵니다.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도 그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이 세상에는 그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. 꿀벌은 꽃에서 꿀을 가져오지만 그 대가로 꽃가루를 옮겨주어 식물이 생식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. 식물에게는 그 사랑의 그 도움이인 것입니다. 벌들이 만들어진 꿀은 그 약초를 연구하는 돌하라방에게는 아주 좋은 그 재료로 사용합니다. 그 담금주를 만들 때도 꿀을 넣고 또 약차를 만들 때도 꿀을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그 꿀벌은 그
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종의 그 생물들의 30%의 번식 활동을 돕는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꿀벌을 감상하고 이렇게 또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.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도로는 아주 공기가 맑아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달려봅니다. 이 공기를 이렇게 좀 많이 마시면 우리 피로와 머리도 맑아진다고 합니다. 어쨌든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